안녕하세요. 6월 7일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3절, 한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랑도 쉽게 다툰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나타난 이 멀리하다라는 히브리어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모두 3절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다툼으로부터 멀리 거주하다, 다툼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직역하고, 이 다툼을 피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다툼을 그치다라고 번역하고, 일단 다툼이 일어났다면 빨리 끝쳐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봤을 때 공통되게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시시비비를 따지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툼이라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다툼이라는 것이 잘한 사람이든 잘못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툼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다툼, 분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기도 하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고 심각한 분쟁까지 말이죠. 그런데요, 이 다툼은 나의 의로움, 나의 소유권, 나의 감정 등 나에 관한 것을 지키려고 할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지켜내어서 이를 자랑스럽게 해야만 할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다툼을 멀리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요.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있었고요. 종도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판회했던 우물을요, 흙으로 다 메어버리죠. 또 이삭을 그랄 땅에서 내쫓습니다. 이삭은 골짜기로 고초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감사하게도 샘물의 근원을 찾게 되죠.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또그 우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떠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요. 또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이삭은 자기 우물을 넘겨주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결국 브엘세베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큰 복을 약속하시고 이삭은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참 뒤의 시점에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샘물이 솟았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 당시 이삭은요, 다툼을 피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불편함을 겪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툼을 피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이삭을 향해서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평화 계약을 맺게 되죠. 이삭처럼 양보하고 대립과 다툼을 피할 때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양보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참 지혜자여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다툼과 분쟁을 피함으로 온유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툼과 분쟁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 이웃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입술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